그래, 나타날 거야. 나타나지 않으면 아빠가 책임져. 효소는 구름이 다시 나타나길 기다리며 하늘을 살핀다. 정상에 가서야 소소가 말한 구름이 다시 나타난다. 아빠, 저기다, 저기. 응, 진짜네. 아빠 구름이잖아, 정말. 내 말이 맞지? 응, 맞아. 고마워. 아빠 구름 찾아줘서. 알았어. 그래도 고마워서 아이스크림 안 사줘도 괜찮아. 난 먹고 싶어도 참을 수 있어. 그래, 소소는 다 컸으니까 잘 참을 거야. 소소는 마른 침을 삼킨다. 시원한 게 먹고 싶어? 음료수 줄까? 응, 아빠. 나는 내리막길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며 음료수를 찾아 빨대를 꽂은 다음 소소에게 건네준다. 소소는 얌전하게 앉아서 음료수를 마신다. 엄마는 나를 기다릴까? 문득 소소가 말한다. 그럼 눈이 빠지게 기다릴 거다. 눈이 빠진다고? 하하, 웃긴다. 눈이 빠지면 어떡하나? 피가 날 텐데. 정말 빠진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뜻이지. 고대한다고? 고대가 뭐나, 아빠?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뜻이야. 간절하다고? 그래, 간절하게. 간절한 건 많이 사랑하는 거야? 그렇다고 할수 있지. 그럼 엄마는 옛날에 내가 아기 적에 나한테 아이스크림 사줬어? 나는 정색을 하며 소설을 본다. 아이스크림은 안 된다고 했지. 아니야,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래, 알았어. 하지만 자꾸 아이스크림 얘기하면 내가 가슴 아프잖아. 가슴이 아프다고? 아빠도 그럼 큰 주사 맞아야 하는 거야? 효소처럼 이모한테 큰 주사 맞아야 하는 거야? 그래, 네가 날 속상하게 하면 나도 큰 주사 맞아야 할지도 몰라. 미안해, 아빠. 이제 아이스크림 얘기 안 할게. 그래주면 고맙겠어. 효소가 기어스틱 위에 얹힌 내 손을 끌어다 손등에 입을 맞춘다. 고마워, 소소야. 아빠, 우린 사랑하는 사이지. 그래, 사랑하는 사이야. 그러니까 서로 화내면 안 되지? 응, 그래. 그런데 아빠는 조금 화났지? 아니, 화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지. 소소가 먹고 싶어 한다는 걸 알면서도 사주지 못하니까 말이야. 좋아, 그렇다고 해.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사태가 역전이 되었다. 나는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한다. 그러나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소소야, 어째 좀 이상하다. 잘못한 건 너였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지? 글쎄, 소소가 얄밉게 웃는다. 소소야, 정말 그렇게 치사하게 굴래? 그럼 너하고 안 놀아. 언니, 아빠, 안 그럴게. 정말? 응, 다신 안 그럴게. 그럼 한 번만 용서해 줄까? 응, 용서해 줘. 알았어,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줘서 고마워, 아빠. 우리는 다시 웃는다. 그런데 아빠, 왜? 소소하고 아빠는 친하지? 그래, 친해.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말을 빙글빙글 돌리는 거야? 네, 말을 어떻게 돌리나? 팽이도 아닌데. 말을 팽이처럼 그렇게 돌린다는 게 아니고, 바로 말하지 않고 겉도는 말을 한다는 것이지. 알았어. 그런데 아빠는 나와 친하니까 나하고 맨날 놀아줘야 하잖아. 그래, 그렇긴 해. 그런데도 나하고 안 놀아준다고 하면 믿겠지? 그렇지만 네가 치사하게 굴었잖아. 내가 치사하게 굴어서도 아빠는 어른이니까 참아야 하는 거잖아. 그랬니? 그래, 무슨 어른이 그러나. 어른이 삐치면 안 돼. 그런 거니?
그럼. 알았어. 그건 내가 미안했다. 좋아. 용서해 줄게. 다시 내가 당했다. 나는 소수의 볼을 쓰다듬으며 웃는다. 알았다. 내가 졌다. 아빠가 졌다고? 그래. 내가 이겼다. 어느새 해질녘이다. 우리의 차는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다. 소소는 다시 따분해지기 시작하는 모양이다. 그래도 갈 때보다 올라올 땐 배 아프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차에 앉아있는 것에도 익숙해져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소소는 오줌을 누자고 한번 차를 세운 것 외엔 얌전히 경치 구경을 하며 왔다. 하지만 장시간 차에 앉아있어야 한다는 것은 역시 고통스럽다. 한참 조용하던 소소가 차창 밖을 내다보며 아빠 저기 봐 멋있는 집이다 소리친다. 어디? 나는 고개를 돌려 힐끗 바라본다. 내겐 그다지 멋있는 집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저게 뭐가 멋있어? 내가 시무룩한 반응을 보이자 소소는 고개를 흔든다. 아니야, 정말 멋있는 집이 있었어. 지금 지나가 버렸어. 그래? 아빠, 저기 다시 나타났다. 저기 봐. 나는 다시 고개를 돌려 소소가 가리키는 곳을 본다. 산비탈에 정말 아담하고 예쁘게 지어진 빨간 기와집이 있다. 정말이네. 정말 예쁜 집이 있었네. 아니야, 아빠. 저건 예쁜 집이 아니라 멋있는 집이야. 그래? 난 몰랐네. 그래, 몰랐지? 봐, 멋있는 집이지? 길에 차들이 많아졌다. 나는 전방을 주시하며 다시 고개를 돌려 소소가 말하는 그 집을 본다. 예쁘다. 그러나 나는 그래, 예쁜 집이 아니라 멋있는 집이었구나. 한다. 소소는 그것 보라는 듯 가슴을 내밀며 으스댄다. 아빠,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아빠 집 지어줄까? 그래주면 고맙고. 좋아, 저렇게 멋있는 집 지어줄게. 5층 지어줄게. 소소는 세상에서 5층이 가장 높은 건물인 줄 아는 모양이다. 그래, 고마워. 아빠는 작업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나 집 지어줄 거야? 그럼 궁전을 지어줄게. 수영장도 있고 큰 창문도 있고 또 강아지와 토끼도 키울 수 있는 집으로. 소소는 멀리 산비탈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궁전을 지어가고 있을 것이다. 바닷가에 짓는 것은 어떨까? 나는 묻는다. 그래, 그게 좋겠다, 아빠. 나 집은 저기 멋있는 집보다 훨씬 크지. 아빠가 더 크게 지어줄 거지. 그래, 더 크게, 더 멋있게 지어줄게. 5층 지어줄 거야? 그래. 꽃이 그려진 침대도 사줄 거야? 그래. 밤이면 하늘의 별들을 보며 잠들 수 있는 그림 같은 집을 지어줄게. 고마워, 아빠. 다시 조용해졌다. 한동안 소소는 꿈에 젖어 도로변 집들을 감상한다. 소소는 아마 자기가 살고 싶은 그런 집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하며 내 쪽으로 돌았는다. 아빠, 티몬과 품바에서 라고 말한다. 문득 재밌는 생각이 떠오른 모양이다. 응, 티몬과 품바에서 하고 나는 반응을 보인다. 티몬과 품바는 만화영화 라이온킹에서 첫 선을 보였다. 삼촌의 모함으로 쫓겨난 어린 사자왕자 신발을 티몬과 품바가 주워서 길러준다. 티몬은 너구리를 닮은 작은 동물이고 품바는 멧돼지다. 오, 나중에 티몬과 품바만 따로 떼어내어 만든 만화영화가 티몬과 품바이다. 거기서 품바는 코끼리가 되고 싶어 하지. 그래. 티몬이 코끼리는 기억력이 좋다 하고 소리치지. 소소는 만화영화의 말투 그대로 정말 똑같이 흉내를 낸다. 소리를 질러대는 폼이 꼭 그렇다. 그래, 맞아. 소소는 코끼리는 기억력이 좋다 하고 다시 소리치고는
그 말이 그렇게 웃은지 혼자 깔깔깔 웃어댄다. 너무 웃기지? 그래, 너무 웃긴다. 나는 대답하지만 별로 우습지 않다. 때마침 나는 방귀가 나온다. 나는 붕 하고 크게 소리내어 방귀를 낀다. 아빠, 무슨 방귀 소리가 그렇게 크나? 하하하. 그래서는 배를 잡고 웃는다. 꼭 품바 같다나. 품바는 방귀 냄새가 지독하지. 응, 그래. 방귀 냄새 때문에 친구도 없지. 맞아,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친구들이 다 도망쳐. 아빠, 그런데 티모는 도망가지 않지? 그래, 티모는 품바와 단짝 친구야. 반짝 친구는 싸우지 않는 거지, 아빠? 효소는 단짝 친구를 반짝 친구라고 한다. 그래, 안 싸워. 방귀 냄새가 지독해도 티모는 참지. 그래, 참아. 그러고 보니 차내 내 방귀 냄새가 쾌쾌하게 퍼지고 있다. 나는 차창을 내린다. 아빠, 응? 아빠는 이제부터 품바야, 알았지? 그래, 좋아. 그럼 넌 티몬이니? 응, 나는 티몬이야. 티몬과 품바는 단짝 친구니까 넌 단짝 친구인 아래 나한테 선물을 줘야 해. 나는 소소히 그분을 맞춰주기 위해 맞장구를 친다. 맞아, 품바. 소소는 어느새 나를 품바라고 부른다. 나는 반짝 친구인 아래 무슨 선물을 할까? 품바는 뭘 갖고 싶어? 나는 예쁜 차를 갖고 싶어. 그래? 내가 사줄게. 품바, 내가 예쁜 차 받은 게 있어. 그거 사줄게. 알았지? 그래, 고마워. 근데 소소는 단짝 친구인 아래 뭘 선물 받고 싶어? 나는 소소가 아니라 티몬이라니까. 알았어, 티몬. 미안해. 그래, 뭘 선물 받고 싶어? 나는 소소가 생각하는 틈을 타서 나는 아, 생각났다. 티몬에게 줄 좋은 선물이 생각났어. 하고 말한다. 소소는 무엇을 선물할 거냐고 묻는다. 나는 벌레 믹서기라고 대답한다. 만화 영화에선 품바가 티몬에게 벌레 믹서기를 선물한다. 좋아, 품바. 티몬과 품바는 벌레를 먹지. 그래, 맞아. 징그러운 벌레를 먹어. 그런데 아빠, 아니 품바. 왜 티몬? 엄마도 반짝 친구에 끼워줄까? 그러지 뭐. 품바는 엄마가 좋아? 응, 티몬. 나도 엄마가 좋아. 그런데 왜 품바는 내가 엄마 얘기하면 싫어했어? 내가 언제? 그랬잖아. 화난 얼굴 했잖아. 내가 언제 다 봤어. 그건 말이지. 티몬이나 나나 슬플까봐. 자꾸 생각하면 괴롭기만 하니까 그랬던 거야. 그랬어, 품바? 그래. 지금은 괜찮아? 응, 티몬, 괜찮아. 엄마하고 나하고 친하면 이모가 싫어할까, 품바? 소소는 소희를 우리 일에 끼워 넣는다. 아니야, 이모도 좋아할 거야. 이제 우리는 티몬과 품바가 되어 있다. 티몬, 왜 품바? 우리 시골로 이사 갈까? 그래, 품바, 시골로 이사 가자. 그런데 품바, 왜 티몬? 우리 시골로 이사 가면 큰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야? 글쎄, 그랬으면 좋겠다, 그치? 응, 품바. 그리고 우리 시골로 이사 가서 엄마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래, 티몬. 품바, 응, 티몬. 품바는 티몬이 아프면 속이 상해? 그럼 속상하지. 엄마도 속이 상해? 그럼 엄마도 속상하지. 이모는? 이모도 그래. 품바는 이모하고 엄마하고 누가 더 좋아? 둘 다 좋지만 소소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게. 난 둘 다 똑같이 좋은데. 사실은 나도 그래. 우리 시골로 이사하면 엄마하고 이모하고 같이 살까?
그건 안 되지. 이모는 멋있는 왕자님 만나서 결혼해야 하거든. 왜 품바? 메라니, 티몬. 그건 당연한 거야. 아빠도, 니 품바도 엄마하고 결혼했어? 그래, 티몬. 아빠하고 엄마하고도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그래서 소소를 낳았고. 그래? 그런데 품바. 응, 티몬. 품바는 엄마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서 왜 같이 안 살아? 그건 여태까지 내가 설명해왔잖아. 그건 더 말하지 말자, 티몬. 응, 알았어, 품바. 그럼 이모도 결혼하면 사랑하는 왕자님 따라가서 사는 거야? 그래, 티몬. 품바, 왜, 티몬? 이모는 결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치? 나는 고개를 젓는다. 니, 그건 티몬 욕심이야. 티몬은 멋있는 왕자님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내가 티몬과 살고 싶다면 결혼하지 않을 거야? 에헤헤, 소소는 미안한 웃음을 짓는다. 내가 멋있는 왕자님이랑 결혼해서 품바하고 함께 살면 되잖아, 품바. 하긴, 그런 방법도 있었네. 그가 또 몰랐어, 아빠? 아니, 품바? 응, 나는 소소가, 아니, 티몬이 결혼하면 당연히 왕자님을 따라갈 줄 알았지. 바보 같은 품바, 품바, 무슨 어른이 그런 것도 모르나? 몰라서 미안하다, 티몬. 괜찮아, 품바. 품바는 멋있으니까 그런 건 몰라도 돼. 소소는 머리 나쁜 나를 너그럽게 이해해준다. 품바, 왜, 티몬? 이모도 왕자님과 결혼해서 우리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치? 아니, 이모 왕자님이 싫어하실 거야. 왜, 품바? 그건 말이지. 사람에게는 질투라는 게 있어서 이모가 우리한테 잘해주면 왕자님이 질투를 하게 될 거고. 나는 우물쭈물 어설프기 짝이 없는 대답을 한다. 이모가 왕자님을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이모 왕자님이 질투해? 그렇지, 바로 그거야. 아빠, 응? 아니, 품바. 왜, 티몬? 어른이 되면 질투가 있는 거야? 그래, 티몬. 그러면 어른이 되는 건 나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티몬. 그럼 나는 어른이 되지 않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품바? 어른이 되어야지, 티몬. 어른이 되어야 결혼도 하고, 그래서 우리 티몬처럼 예쁜 아이도 낳고. 차는 어느새 고속도로에 올라있다. 이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다. 손은 앞서가는 차의 미등을 바라보며 신기하다고 하다가 마주오는 차의 불빛을 보며, 품바, 저게 뭘까? 묻는다. 저건 에이 고물차였잖아? 나는 장난스럽게 대답한다. 품바, 왜, 티몬? 저건 또 뭘까? 저건 버스가 아닐까? 아닐걸, 품바? 맞을걸, 티몬? 아닐걸, 품바? 맞을걸, 티몬? 아마 저건 화물차가 아닐까 하는데, 손은 맞은편에서 다가와 휙 지나가는 화물차를 보며 말한다. 티몬, 너 맞지? 화물차인 거 보고 말한 거지, 응? 그래, 맞다. 어쩔래? 그건 반칙이야, 티몬. 응, 웃기고 있네, 품바는. 품바. 품바는 바보잖아. 넌 그런 멍청이다, 티몬. 뭐라고? 내가 멍청이라고? 이 웃기는 품바잖아? 하하하, 품바는 고물이다, 그럼. 그래, 난 고물이다. 그럼 티몬은 못생기고 멍청하고 얼빵하고. 나는 소소를 놀려댄다. 소소가 일어나서 내 머리를 주먹으로 장난스럽게 콩콩 쥐어박으며, 품바는 기억력이 나쁘다, 라고 소리를 지른다. 티몬과 품바에서 나오는 코끼리는 기억력이 좋다라는 대사를 각색한 것이다. 그래, 난 머리가 나쁘다, 티몬. 내가 머리 나쁜데 티몬이 보태준 거 있어? 있지, 품바. 내가 품바 고추를 봤거든.
그래서 내 머리가 나빠졌다는 거야, 티몬? 그래, 품바. 말도 안 된다. 뭐 그런데 품바 고추를 언제 봤어? 남자들은 고추가 있는 거지, 품바. 그래, 남자들은 고추가 있고 여자들은 짬지가 있어. 티몬은 여자니까 짬지가 있는 거지. 그래, 넌 짬지 있어. 그런데 내 고추를 언제 봤냐고. 아, 내가 다 봤어. 언제 아빠가 오줌 눌 때 다 봤어. 아빠가 오줌 눌 때? 아니, 품바가 오줌 눌 때. 누가 보라 그랬어? 왜 허락 없이 내 고추 봤어? 품바는 허락 없이 내 짬지 봤잖아. 하지만 넌 내 딸이잖아. 아니야, 우리는 반짝 친구야. 그래, 넌 나의 단짝 친구잖아. 그러니까 봐도 되는 거잖아. 내 말이 맞지? 그러고 보니 그 말도 맞네. 반짝 친구끼리는 그런 거 봐도 되는 거야, 품바. 알았지? 그래, 알았다. 나는 손을 들었다. 말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품바, 품바. 왜, 티몬? 품바 고추에는 머리카락이 있지. 나는 쿡쿡 웃는다. 그래, 있다. 그런데 친구들 고추에는 머리카락이 없지. 그래, 없어. 티몬, 왜 품바? 어른이 되면 말이지. 여자나 남자나 다 사타구니에 머리카락이 나는 거야. 그래? 왜 품바? 머리카락이 왜 나는 거야, 품바? 그건 말이지. 어른이 되었다는 표시야. 그래? 품바는 어른이라서 고추에 머리카락이 있는 거야? 그래, 티몬. 그럼 엄마도 짬지에 머리카락이 있어? 그럼, 티몬. 어른은 누구나 다 있어. 이모도? 응, 이모도. 효소는 웃는다. 상상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2km 전방에 휴게소가 있다는 표시가 있다. 티몬. 왜, 품바? 배고프니? 응, 품바, 우유나 먹을까 하는데. 효소는 장난스러운 말투로 자신의 의사를 밝힌다. 그 다음 결정은 내게 맡기는 것이다. 좋아, 우유하고 또 뭐 먹을까? 맛있는 거. 알았어, 조금만 있으면 휴게소야. 가서 맛있는 거 골라봐. 알았어, 품바. 그리고 품바도 좀 쉬고 또 병원에 전화도 하고 나는 말한다. 엄마한테는? 효소가 묻는다. 엄마한테는 전화하지 않아도 돼. 이따가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그래? 그래, 이따가 엄마 만나자. 응, 품바. 엄마 만나는 게 좋아? 응. 그런데 표정은 별로다. 효소도 막상 엄마를 만날 생각을 하니 긴장이 되는 모양이다. 그동안 많이 잊혀져 버린 엄마의 영상일 것이다. 효소는 지금 엄마에 대한 궁금증이나 혹은 엄마를 만나면 어떻게 행동할까? 혹 엄마가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한 게 분명하다. 날씨가 포근하다. 효소는 오랜만에 디뎌보는 땅을 반긴다. 비록 아스팔트 포장이 된 휴게소지만 효소는 그저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가 보다. 그도 그럴 것이 몇 시간씩 꼼짝 않고 차에 앉아 있어야 하는 고통은 병원 침대 못지않게 불편했을 것이다. 나는 효소의 손을 잡고 전화부스 앞으로 간다. 티몬, 여행이 힘들지? 하지만 재미는 있지? 하면서 말한다. 응, 품바, 재밌어. 몸이 아프지는 않니? 응, 괜찮아, 품바. 걱정하지 마. 그래, 고맙다. 나는 소소에게 약을 먹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생각한다. 이제 한 시간 후엔 소소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저녁을 함께 먹고 그때 소소에게 약을 먹이면 어떨까 생각한다. 아무래도 그게 좋을 듯하다. 전화를 건다. 또 소희가 받는다.
호수 아빠예요. 오늘이 당직인가 보죠. 내가 묻자 그녀는 오호와 아니요 소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다. 정말이에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오늘이 당직이 맞아요. 어디세요? 이제 다 와가요. 하지만 볼 일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네요. 저는 괜찮아요? 체온은 정상이에요? 예, 아직은요. 다행이네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소소가 이모 준다고 조갈비 몇 개를 주었는데 빨리 받아보고 싶네요. 어떤 조갑일까? 그냥 그런 거예요. 특별할 건 없어요. 소소가 주면 그게 특별한 거죠 뭐. 그녀가 호호 웃는다. 소소가 내 옷을 잡아당기며 바꿔달라고 한다. 소소가 바꿔달라네요. 나는 소소에게 쏘아기를 건넨다. 이모 안녕. 네, 재밌었어요. 네, 좋았어요. 그런데 이모, 우리 아빠가 이젠 아빠가 아니에요. 아빠는 품바예요. 품바 하기로 했거든요. 나는 티몬이고요. 네, 오늘 아빠가 엄마한테 데려다 준댔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소소의 손을 잡고 휴게실 쪽으로 걸어간다. 소소는 토스트를 먹고 싶어하는 것 같다. 토스트를 파는 가판점 앞에서 내 바지 가랑이를 부여잡고는 머뭇거리며 가지런히 놓여있는 토스트를 힐끗거리며 침을 꿀꺽 삼킨다. 토스트 먹여도 상관없을 것 같다. 너 토스트 먹고 싶어? 소소는 얼른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토스트 하나를 산다. 소소는 토스트를 받아들고 펄쩍펄쩍 뛴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많이 먹고 싶었던 모양이었나 보다. 그렇지만 자기 생각엔 불량식품이라고 내가 사주지 않을 것 같아서 쉽게 말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배가 고팠구나, 티몬. 아니야, 조금밖에 안 고팠어. 화장실은 안 갈래? 소소는 고개를 젓는다. 그럼 또 뭘 살까? 우유 사야지. 참 맞다. 나는 소소와 슈퍼로 간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골라봐. 난 괜찮아. 엄마 만나면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거야. 소소는 엄마와의 만남이 기대되는 모양이다. 그럼 우유만 사면 되겠어? 응, 품바. 그 말을 들은 카운터의 아가씨가 웃는다. 차에 앉아 소소에게 우유를 먹이고 토스트를 먹인다. 티몬,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참을 수 있겠어? 응, 참을 수 있어, 품바. 우리 빨리 가서 엄마 만나자. 그래, 품바. 엄마 만나면 울 거야? 아니, 난 안 울어. 난 언니거든. 그래, 티몬은 언니지. 언니지만 울고 싶으면 조금만 울어도 괜찮아. 알았어, 그럼 조금만 울게. 소소는 토스트를 맛있게 뜯어먹는다. 맛있어? 품바도 좀 줄까? 아니, 그냥 맛있는지 궁금해서. 응, 맛있어. 그런데 계란은 먹기 싫다. 소소는 야채 튀긴 것을 계란이라고 말한다. 왜, 맛이 없어? 응, 맛이 없어. 그래도 그런 걸 먹어야 튼튼해지고 그래야 병도 낫는데. 그럼 먹을게. 아니야, 맛없으면 먹지마, 나 줘. 나는 토스트 가운데에 낀 야채 튀김을 빼내어 입에 물고는 소소야 부른다. 나 소소 아니야, 티몬이라니까. 그래, 티몬. 왜 품바? 이제 우리 가볼까? 빨리 가야 엄마를 빨리 만날 수 있잖아. 잘못하면 늦겠다. 엄마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 품바. 조심해서 빨리 가. 너무 빨리 가면 사고 나니까. 사고 날 정도로 빨리 달리면 안 돼. 알았지, 품바? 알았어, 티몬. 나는 차를 출발시키며 시계를 본다. 어느새 6시 55분이 넘어서고 있다. 빨리 가야 약속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소소야, 아니, 티몬. 왜, 품바? 엄마 만나면 같이 살자고 뗐을 거야?
아니, 엄마는 사정이 있어서 티몬하고 같이 못 살잖아. 그렇지만 엄마가 티몬과 품바하고 같이 살자고 하면 허락할게. 그래, 나도 그럴게. 하지만 엄마가 우리하고 함께 못 산다 해도 뜻하면 안 돼. 알았다니까. 나도 언니야. 나는 언니라서 잘 참을 수 있어. 그래, 고마워. 티몬은 왜 이렇게 이쁘나?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응, 티몬은 원래 예뻐. 그런데 품바는 왜 이렇게 멋있나? 품바도 원래 멋있는 거야. 토스트를 다 먹은 소소는 우유를 한 입 더 들이킨 다음 빨리 엄마한테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의자에 등을 기댄다. 그리고는 매우 누구나 납품을 하며 스르르 눈을 감는다. 또 잠이 오는 걸까? 눈에 조용해진다. 티몬, 자니? 내가 묻자 소소는 잠시 눈을 뜨고 돌아보며 아니,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한다. 내 엄마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제 엄마를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마음속에 정리해두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차의 속도를 조금 늦추어 안전하게 달린다. 차가 약간 흔들리자 소소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넘어간다. 피곤한 소소는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든 모양이다. 배가 부르니 더 쉽게 잠든 것이리라. 그렇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나는 소소야, 자는 거니? 묻는다. 금방 눈을 감았는데 꽤나 깊이 잠이 들었나 보다. 대답이 없다. 티몬, 졸립냐고 묻잖아, 품바가. 그제야 소소는 억지로 눈을 뜨고 한번 쌩그웃더니 고개를 두번 끄덕인다. 그러고는 졸음을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스르르 눈을 감는다. 의자를 뒤로 넘겨줄까? 잠자기 좋게 말야. 그러나 소소는 말하기 귀찮은 듯 대답이 없다. 소 엄마를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까? 살짝 웃으며 만나기에는 미안한 것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우울한 표정으로 만나고 싶지도 않다. 무슨 말부터 하지? 미안하다고? 아니다. 그냥 어떻게 지냈어? 하고 물을까? 남편은 잘 있지? 라는 물음도 던져야 하나? 너무 오래 만나지 못한 탓일까? 만남이 무척 어색할 것 같다. 그녀도 이제 가자만 돌보고 있으니 얼굴이 많이 고와졌겠지. 피부도 하얗게 되었을 거고. 손톱을 길렀을까? 화장을 조금 하고 나오겠지. 소를 보면 무척 좋아하겠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슬퍼하기에도 시간은 모자랄 거야. 우리의 야이인데 소소를 잘 돌보지 못한 나를 그녀는 원망하겠지.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할 텐데 그녀가 그 말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볼낯이 없는데 소소가 내 편이 되어줄까? 말을 용서해달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소소는 엄마하고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겠지. 그러면 그녀는 고개를 저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속도를 내어보다가 소소가 걱정되어 다시 속도를 늦춘다. 이 없이 품바는 심심한데 너 혼자만 자냐? 치사하다 치사해. 어디 나중에 너 심심할 때 내가 놀아주나 봐라. 응? 나는 자는 아이를 향해 입술을 쑥 빼어물고 투덜대듯 말하고는 전방을 주시한다. 차들이 많다. 아이는 이 여행이 힘겨웠던 모양이다. 저렇게 깊은 잠을 자는 모습은 처음인 듯하다. 힘없이 의자에 기대어 있다. 나는 차의 속도를 조금 더 늦추고는 너 자는 척 하는 거지? 하고 장난하듯 살짝 말을 시켜본다. 대답없이 고요히 잠든 아이에게서는 바다 냄새가 난다. 내 고향 바다에서 무척운 냄새이다. 아이 푸른 가슴에서 파도 소리가 날 것 같다. 어쩌면 지금 저 아이의 동화에서는 바다가 달을 낳고 있을지도 모른다.
해가 잠든 사이 맑은 영혼을 가진 세상 아이들이 무서운 꿈을 꿀까봐 달을 낳아 밤을 밝혀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이치고는 너무 조용하다. 안전벨트에 묶인 소소는 고개를 옆으로 꺾어 창의 머리를 기대고 있다. 지금 자면 어떡해. 엄마를 만나야지. 나는 어쩐지 불안하여 아이의 잠을 깨운다. 엄마가 기다릴 텐데 간절히 말이야. 뭐라고? 간절이라고? 간절이가 뭐나 이 아빠야. 하며 주먹을 쥔 손으로 검지만 세워 흔들어 댈 것 같고. 품바, 놀랐지? 품바는 내가 진짜 자는 줄 알았던 거야? 하고 활짝 웃으며 일어나 앉을 것 같은 아이의 살짝 웃는 듯한 표정은 그러나 처연하다. 소소야, 티몬. 부르며 나는 갓길에 차를 세운다. 아이의 얼굴에 살포시 달빛이 내려와 앉는다.